One day, you have a patient ribbon on your chest. You will face new challenges that can make us feel vulnerable and afraid. But you are not alone. We have our families, our loved ones, and our friends who stand by our side and share our fears and hopes. Let's hold hands and face these challenges together. We've searched and found the best ones from the mountain, fields, and seas to help you out of your fears. Introducing Fucoid and M, a powerful supplement that's designed to help you stay healthy and strong. Our Fucus and Undaria Fucoidin are extracted from seaweeds grown in Australia's clean waters. We carefully select the finest Fucoidins using a proprietary filtering process without solvents that ensure their purity and potency. We've added black rice bran extract fermented with shiitake mushroom mycelium, developed with advanced biotechnology in Korea. To ensure the highest quality, we've sourced our Felinus lenteus, Riesch, and Agaricus extract from the American Mushroom Laboratories, which has the world's most extensive mushroom library. We're proud to say that both Fucoidin and the mushroom we use are non-GMO and certified organic, so you can trust that you're getting the best possible product. Promise for longevity. Fucoidin M.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리입니다. 자, 석회화의 진짜 범인을 찾아라. 예. 자, 일반적으로 신장결석, 요로결석을 비롯한 연조직에 생기는 결석과 혈관의 칼슘 침착 등의 원인을 칼슘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석회화의 진범은 따로 있다. 자, 학계에서 인정하는 석회화의 원인은 만성 신장 질환, 호르몬 불균형, 유전적 장애, 자가 면역 질환, 대사성 장애, 약물, 방사선 치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석회화가 되는 원인이라고 학계에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칼슘이란 말이 한마디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원인이 먼저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이 생기면 신장에, 여기 읽어드릴게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면 신장에 인이 불필요하게 과잉된 상태가 돼서 고인산 혈증을 유발한다. 이때 혈액 내 과다한 인이 신장 조직에 칼슘을 축적하게 돼서 신장 결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원인은 만성 신장 질환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은 과다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또는 비타민 D 결핍 등의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칼슘 대사를 일으켜서 소프트 조직에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비정상적이면.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그렇고 덜 나와도 그렇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유전적 장애. 체내에서 칼슘과 인을 관장하는 ACDC라는 효소가 부족한 그 병을 가진 사람은 장의 탄력 섬유성 가황색종이라는 것이 걸리는데 그 혈관의 석회화가 발생한다. 그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칼슘과 인이 미네랄 중에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뼈속에 칼슘이 48%, 인이 37%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잘 관리돼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효소가 ACDC라는 효소인데 걔가 부족하면 혈관에 그런 환자들은 혈관에 그 석회가 낀다 그런 말이고 또 자가 면역 질환 강직성 척추염이나 루푸스 같은 병들은 소프트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염증을 일으켜서 석회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있기 때문에 석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사성 장애,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대사성 장애는 소프트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자 이것도 염증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다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소프트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석회화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방사선 치료에 의한 우리 조직 세포의 부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칼슘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 그러면 하버드 의대일 거예요. 이거는 뭐 의사도 인정하겠죠? 그럼 하버드 의대의 석회 원인에 대한 해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칼슘 비욘드 더 본즈 요걸 치면 그 페이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기 번역해 놓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질문을 해요. 결석은 너무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은 아니요. 답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건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뭐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지나갈게요. 그리고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이라도 조직의 손상 부위에 칼슘 축적물인 칼슘 석회화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무슨 말이냐면 부상을 입어도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칼슘 그 석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방사선 치료했을 때 우리 조직이 손상이 오면 염증을 일으켜 석회화를 유발한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유방에 석회 생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요게 말이죠.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교통사고 난 여성의 가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이 안전벨트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와서 딱 안전벨트를 당기니까 이 가슴에 이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조직에. 그랬을 때도 저렇게 유방 석회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뭐제 얘기가 아니고 이 하버드 의대의 자료에 가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석회화도 양성 유방 석회화가 있고 뭐 음성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양성이라서 암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유방의 어떤 부분이 수술, 방사선, 외상 교통사고 같은 거죠. 감염, 낭종 등으로 손상을 입으면 지방세포가 죽어서 산이 방출되고 이것이 결합해서 칼슘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방에 어떤 형태로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석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슘 때문에 석회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어딘가 부위가 상처를 입고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유방의 석회화는 유방 자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유방 석회화는 저지 생산되는 그 유선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유두로 저지 운반되잖아요. 그 관을 도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임신이나 수유를 하지 않을 때도 그 소엽에서 석회화된 액체를 분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회화된 액체가 나가지 못하고 잘 이렇게 분해가 돼서 뭐몸 밖으로 나오던 피 속으로 피를 통해서 나가던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정화가 되면 유방 촬영에서 보일 수 있다. 소엽에서 발생하는 석회화는 때로 광범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양성이다. 양성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반면 도관에서 발생하는 석회화는 DCIS라고 해서 유관 안에 점막에 생기는 거라서 점막 내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방의 근육이나 뭐 표면에 생긴 석회화하고 실제로
그 젖이 나오는 그 육안에서 생기는 석회화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육안에 생기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또요 얘기도 좀 읽어보죠. 석회화와 유방암의 연관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CIS에서는 도관의 중심부에 있는 암세포가 혈액과 영양분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죽게 되는데 도관의 경로를 따라서 석회화된 선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젖이 나오는 도관의 중심부에 암세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한정된 지역이니까 영양분을 빨수 없어가지고 죽게 되면 그게 이제 칼슘하고 뭉쳐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리를 남긴다. 그래서 요럴 때어그 우리가 그 육상을 하게 되면 육상 운동장 보면 그 트랙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얀 줄 뺑뺑뺑뺑 쳐놓은 거. 그것처럼 육안을 따라가지고 그저 석회가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그이 연결선을 잇고 있다. 그래서 뭐 그걸 트랙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이 보충제를 통한 칼슘 섭취가 양성 유방 석회화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나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양성 석회 유방의 석회화와 관련이 없다. 2009년에 스웨덴의 여성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심혈관의 칼슘화, 동맥 벽에 손상이 생긴 후에 발생하는 동맥 플라크에 칼슘이 축적될 수 있다. 여기 있어도 보세요. 칼슘이 와서 그냥 붙는 게 아니고 동맥 벽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크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결국 경질화가 돼서 칼슘이 침착이 된다. 또한 혈관 세포 자체가 뼈 형성 오스테오클라스트로 전환돼서 현장에서 추가적인 칼슘을 생성하기도 한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체가 만약에 그 혈관이 정말로 뭐그 염증이 많고 상처가 많으면 칼슘을 빨리 가서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세포, 그러니까 혈관 벽 세포에서 조골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냥 칼슘을 그 뼈로 붙여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동맥벽에 그게 붙는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관상동맥하고 동맥에 칼슘화가 있는 사람들은 심장병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칼슘화된 플라크가 연약한 플라크보다 더 쉽게 파열되어 심장마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제가 그 석회화될 때 핵심 물질이 칼슘일 때도 있고 콜레스테롤일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는 그 콜레스테롤로 된 덩어리는 연질이라 그랬고 이 칼슘으로 된 거는 이제 그 딱딱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먼저 터져가지고 동맥 파열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게더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에 근거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이런 그 동맥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10년 내에 심장마비 가능성이 10%에서 20%가 되는 경우라면 관상동맥의 칼슘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스태틴과 같은 치료를 추진할 때 의사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제 의견은 조금 다른 게 스태틴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그러니까 이 경동맥에
석회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의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콜레스테롤도 없애고 칼슘도 안 주면, 이 동맥경화, 이 동맥 석회화가 안 생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한테는 칼슘은 못 먹게 하고 콜레스테롤 약은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거 똑같은 얘기죠. 콜레스테롤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칼슘이 하는 일하고 똑같이 우리 혈관 벽에 상처가 나면 그걸 때우는 땜쟁입니다. 그런데 칼슘 벽에 콜레스테롤이 가서 붙었다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난다고 이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비유가 우리가 차에 대는 휘발유를 잘못 보관하면 뭐 터지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휘발유가 잘 폭발도 할수 있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소방차한테 기름을 안 넣어놓고 기름을 따로 보관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불이 나면 소방차가 바로 달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혈관에 문제 생겼을 때 그걸 때울 수 있는 칼슘하고 이 콜레스테롤을 LDL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쪽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겠냐? 혈관을 때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약이 뭐냐면 고혈압 약이에요. 왜? 왜 그렇게 되냐? 혈관에 상처가 있어서 혈관이 이미 약해요. 약한데 거기에 고지혈증 약을 줘서 콜레스테롤을 안 만들어요. 또 칼슘을 못 먹게 하면 아무래도 뭐 칼슘이 덜 오겠죠? 당연히 칼슘 혈중 농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혈관 입장에서 보면 이 압력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당장 혈관은 안 터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머리 끝까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뇌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기억력 나빠지고 치매 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럴 때 과연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저런 식으로 따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래 살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결과가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또그 피가 전신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다양한 그 부작용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때 과연 어느 게 의미가 있겠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고 칼슘을 먹고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이 치료하는 방법이랑 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저런 현대의학의 치료법이 주는 폐해하고 칼슘을 적절하게 먹고 우리 몸에서 적절한 양의 그 LDL 콜레스테롤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어느 게더 장점이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후자가 훨씬 장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약을 받았을 때 그때 심각하게 생각을 하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던 이야기를 마저 좀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는 2007년 연구에서는 칼슘 섭취가 뇌동맥의 석회화 위험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사실은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대상자 12,000명 가량에 대한
15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개의 연구를 합해가지고 12,000명을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 의대가 지금 2007년 연구, 이게 2007년 연구죠. 그다음에 그 위에 연구가 2009년 연구예요. 이게 더 뒤에 나온 연구고, 6만 명이니까 사람이 더 많죠. 네. 근데 지금 2023년도인데, 2009년, 2007년도 자료를 아직도 저기다 갖다 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6년, 2007년이면 그렇죠. 16년 됐죠? 16년 동안 여기에 적어 놓은 거 이상으로 하버드 의대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결석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인체에 나노박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얘가 지가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 자기가 석회로 갑옷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소프트 조직의 석회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원인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그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려는 인체의 자연적인 자기 치유 방식이다. 물론 이거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 인체는 조직 손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 칼슘을 석회화시켜서 때우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칼슘 석회화의 진정한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과 또그 조직의 어떤 손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콜레스테롤이 됐든 칼슘이 됐든 가서 때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그 조직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고 염증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저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콜레스테롤 약도 이제 뭐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센 걸로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 이제 고혈압 약까지 써야 되고. 그래서 대개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이 같이 있는 약이 왜 나왔겠어요? 네, 저런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뭐 어떤 정보를 들을 때좀 그냥 뭐 슬쩍 듣고, 아, 저렇다니까, 이런 판단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